태훈 말아봤자 소용없다니까. 응? 이봐, 그냥 맨날 그냥 밖으로 막 싸돌아다니고. 시끄러, 재민이 듣잖아. 아유, 들으면 좀 어때? 응? 자기 애였어봐. 저렇게 하겠어? 우리 부른 것도 그래. 재민이 바지에 똥 쌀 때 더러워서 우리 부른 거잖아. 그게 엄마야? 그게 말처럼 쉽냐? 자기 배 아파서 난 애도 아닌데? 난 뭐, 어? 내 배 아파서 재민이 기저귀 갈고 그랬나? 어? 마음이 중요한 거지, 어? 흉내만 내는 건 누가 못해. 모아였어 봐. 그냥 불쌍해서 그냥 눈물로 빨래를 했을걸?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. 그만해.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. 우리 재민이 불쌍해서 어떡해. 그냥 우리가 데려갔으면 좋겠다. 며칠 지나면 방도 내달라고 할 판이야. 그땐 나도 못 말린다. 어머나, 벌써 가시게요? 예, 이제 밥도 잘 먹고 집에 좀 일도 있고 해서요. 아, 재민아. 이모, 가서 배달해야 돼. 우리 집은 누구처럼 부자가 아니라서 가게를 오래 비울 수가 없어요. 아유, 너는 꼭 말을 해도 못해. 응? 이럴 때 큰소리 치지? 아니면 언제 큰소리 쳐? 재민아, 이리 와. 아, 애들은 너무 솔직해서 탈이라니까. 재민이 이리 오지 못해? 아니 왜 애한테 소리 질러요? 재민아, 고모 할머니랑 이모랑 내일 또 올게. 걱정하지 말어. 어? 그때까지 밥 잘 먹고 있어야 돼, 알았지? 어? 예, 저 그만 가보겠습니다. 가자. 이제는 한 편까지 내달라고 할 판이라니까?